자, 요즘 뭐 드라마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최애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신과함께서 또,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중에 한 분이죠. 독특한 캐릭터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사랑 받고 계신,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는 우리 허재환 연구원님만 보면 얼굴에 또 미소가 지어져 있어요. 우리 허위님도 비슷하시죠? 네. 아유, 한 참. 프로님 잘생기셨습니다. 제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멋있게 잘 우리 생기셨습니다. 연구원님이 그 외모 칭찬은 또 처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머리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아주 같고. 바꿨습니다. 깎았어요. 네. 예. 허재환 의원님도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차임표. 차임표, 차임표. 누가 들으면 고맙습니다. 욕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저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일단은 뭐, 저희가 며칠째 계속 미 대선의 영향 같은 것들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분석들이 어쨌든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적어도 내 상황에,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각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나리오나 자신에게 잘 맞는 분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에 맞는 투자 스타일들에 맞는 좀 분석들을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허재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미 대선 이후에 여러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브로맨스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미국 대선은 혹시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은 뭐 예상한 거랑 많이 다르게 갑니까? 아니면 대충 예상한 거랑 비슷하게 갑니까? 같습니까, 지금? 아, 저는 뭐 예상은 박빙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이 내심 그래도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쉽게 내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상했었던 것대로 되기는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그 저희 이제 주식 시장의 반응이 저는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반응. 예. 뭐 어제랑 오늘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부터. 그 선거 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선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아, 의외로 또 규제가 없다. 네. 증세 없다. 근데 이러면서 또 주가가 오르더니 네. 또그 다음날은 또 바이든 후보의 어떤 좀그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또 네. 주가는 더또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네. 어쨌든 주식 시장의 반응은, 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선거가 대충 끝나는 거를 원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던 것 같고요. 아, 빨리 선거 좀 끝났으면 네.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확실히 그 저는 이제 대선도 중요하지만 네. 상원의원 선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원의원에서 확실히 공화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느끼는 안도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상원을 공화당이 유지하는 거에 대한 안도감. 네. 아니면 혹시 어떻게 됐든 안도하고 싶은 마음을 어떤 결과든 때려 맞춰서 그냥 자신들에게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긴 예를 합니다. 들면 뭐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야 드디어 이제 안정적으로 상하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어뭐 예를 들면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상원마저도 민주당이 가져갔었다라고 하면은 부양책은 되게 세게 나오겠지만 네또뭐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네 증세,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자본 이득세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우려가 됐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 주면서
이 증세나 규제에 대한 리스크들을 줄여준 게 아무래도 특히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했었던 테크나 팡류의 네. 주식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좀 호재였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빅테크 주들을 갖고 있었던 네. 미국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도를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 계속해서 바이든의 조지아주 역전 뭐 속보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서 제가 지금 CNN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CNN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좀 더 확인되면 바로 여러분께 또 급하게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이게 네. 시시각각으로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일단 하여튼 상원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갔다면 역시 그 반독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빅테크들은 좀 힘들었을 거고 수소든 아니면 뭐 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뭐 훨씬 더 힘을 받았을 네.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바이든 수혜주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은 모습이 결국은 지금의 증시에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키는 역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기보다는 네. 상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오히려 상하원이 더 중요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으면 네.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가 됐으면은 네. 시장은 아마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네. 또는 그 빅테크 주들에서 그 시크리컬한 주식들로 굉장히 좀 많이 이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저희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네. 이 주가를 좀 그 좌지우지했던 또는 좀 세게 좀 올렸던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IT 업종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좋을 수 있었지만 네. 나중엔 좋을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 선거 이후에 적어도 한두 달 연말까지를 보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네.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아. 이 부분을 좀 어떤 선거 결과에 통해서 안도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 조지아주가 이제 속보가 좀 네네네.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잠깐 전해드리고 네.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참 빠르십니다. 아, 지금 저 폭스뉴스를 보고 있는데 폭스뉴스를 보니까 조 바이든 역시 뭐 트럼프랑 동률입니다. 49.4% 동률이긴 한데 득표 수가 바이든 2,449,371 트럼프 2,448,454 970표쯤 되나요? 정확한 계산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대략 한 900여 표 정도를 바이든이 역전한 걸로 지금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역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지아에서 바이든 승리가 유력 혹은 뭐 확실하게 되면 다른 뭐 무슨 네바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나겠죠.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16개 선거인단, 16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비교적 큰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게 될 거고 아마 트럼프도 이렇게 되면 뭔가 법정으로 가는 거 혹은 뭐 계속해서 불복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917표 차이라고 하네요. 자, 하지만 트럼프는 아마 분명히 또 재검표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뒤에 일들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속보가 워낙 좀 전해져 갖고. 아닙니다.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네. 첨언을 하자면요. 이게 미국은 각 주마다 재검표 기준이 또 있고요. 이게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조지아주 하도 박빙이라서 네. 오기 전에 좀 찾아봤었는데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그 법상으로는 자동으로 재검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네. 뭐 얼마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재검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퍼센티지로는 0.5% 포인트. 그럼 뭐 무조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지아주는 아마 재검표 이슈가 분명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재검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게 결정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이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드는 거죠. 네네. 아, 이 재검표 관련해서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본다 이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사실 좋은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2000년 11월에 그 부시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때와는 또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미국의 IT 기업들이 그 버블 붕괴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2000년 3월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전히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끝날 이슈인데 네. 상원이냐 하원이냐가 정책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큰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지 않나 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선거 결과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추가를 해드릴 텐데. 이번 선거 결과를 현재까지 상황으로 좀 보고 그 가정하고 이제 이후를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상원은 공화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완전한 블루웨이브는 아니고 상원에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기 괜찮은 상황으로 공화당이 이제 가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환율, 금리 이런 쪽으로는 대략 어느 저 스텝을 좀 밟을 걸로 우리 허지환 의원은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2016년이랑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랑 지금이랑 그냥 비교를 해보면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과 한 가지 공통점.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썼던 자료 중에 이제 도표 1번을 보시면은요. 네.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는 달러의 약세 기조가 좀 멈추고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네. 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달러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달러가 약하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달러 흐름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되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상원을 그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덜 나오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상승세가 오히려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달러는 굉장히 좀 그 지난 4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네. 주가는 비슷합니다. 주가는 정말 신기하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선거 당시에서도, 네.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보시면은 도표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증시의 네. 상승 그림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보시면은 그 이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네. 회색선이 이제 올해의 모습인데요. 보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 3월에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네. 그 이후로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좀 비슷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어제 오늘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 오늘을 그려 보면은 미국 시장이 딱 대선 이후가 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당일이 저점이고 네. 맞나요? 네. 그 이후에 또 올라간다 이거죠? 네, 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정확하게 네. 그랬고. 네. 그리고 도표 6번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인데요. 한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도표 7번입니다. 네. 이게 좀 그 저희는 그 트럼프 당선 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당선 날? 네. 당선 날 많이 빠지고 네. 그러고도 한 달 동안 12월 중순까지 주가가 못 오르다가 네. 이제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강경한 어떤 그 뭐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들 때문에 또 이제 팔아서 그 주가가 못 오르다가 올랐고. 아. 그리고 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맨 처음 트럼프 당선됐을 때는 북한이랑 북한 저기 쳐들어간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얼핏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때 좀 약간 심했던 건 아닌가. 미국 증시니까 막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막 빠졌군요 그때. 네. 그리고 또 좀 지금이랑 약간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이 요즘 사잖아요 저희 한국 시장을.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당선됐던 2016년 11월 그때가 딱 외국인이 또 매도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외국인들이 쭉 샀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그 달만 특히 그 주에 거의 뭐 2천억씩 하루에 2천억씩 3천억씩 주식을 팔았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2004년 전의 모습에서 보면은 되게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제 뚜렷하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달러가 약세다. 네. 금리가 오르다 멈췄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때는 팔았고 지금은 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동일한 거는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선 이후에는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때 상황이 우리랑 우리 상황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혹시?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재현될, 미국은 네. 올랐고 우리는 당선 이후 떨어지고. 네. 왜냐면 지금 뭐 바이든이 뭐 북한이랑 뭘 이렇게 심각하게 할 것 같진 않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한이랑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중국이랑은 막 무역 전쟁을 막 트럼프처럼 할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좀 요상한 방향으로 또 중국을 다르게 압박하면 또 중국은 그거 대응하느라고 또 뭔가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또 힘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식은 뭐 또한 당선 이후로 한 달 동안 또 좀 안 좋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요즘 세미나 다녀보면 네. 그 바이든 후보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친중이냐? 네. 근데 사실 친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들 헌터 바이든이 네.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또 좀 했었더라는 어떤 과거의 전력들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대선 전후로의 그 바이든 후보의 언급을 보면은 특히 홍콩 인권법,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에 대한 네네, 인권법에 네네.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바이든 시대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네? 트럼프 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여요. 아, 미중 관계가?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이제 중국을 미국이 압박하는 방식이 트럼프와 네.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 관세로 또는 이제 다이다이로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을 막 주지만, 네네 1대1로 예 바이든 네. 후보는 아마 동맹을 맺을 것 같아요. 그 팀을 꾸려서 압박을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뭐 일본 거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러려면 뭔가 이제 저희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중국과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당근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결국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패권 경쟁으로 그리고 갈수록 심하게 패권 경쟁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첫 뭐 한 2년 정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네. 이제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저희한테는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 아닙니까? 이거 뭐 보기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면 물론 이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이면 중국에서는 그거 참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도 미국이니까 미국한테 직접 뭘 하고 싶으면 그렇게는 못하니까 엄한 우리나라한테 뭐 별별 뭐 수입 관련된 이상한 조치들 막 취한다거나 괜히 신경질을 우리한테 낼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그 극적으로 보여줬었던 게 이제 사드 때. 사드 때. 근데 여행, 관광 네. 이런 데 있어서 네. 한국 제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사실 쉽지 않고 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저번에도 나와서 제가 이제 중국의 오중전에 네. 탈미국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 나름의 어떤 디커플링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려면 또 한국에 사실 또 좀 필요한 거죠. 네. 한국의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는 중국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친환경에 있어서 한국의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약간 좀 증오심을 채우는 정책들을 중국 정부가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산업들은 결코 내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빠지면 일본, 유럽 그 주변에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사이에서 약간의 좀 반사이익 네. 중간 지대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중간적인 위치에서 기회를 의외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뭐 중국 내부적인 이유지만 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이 예,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 되게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언젠가는 나중에 상장할런지 모르겠지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이나 대만 주식 안 팔고 네. 그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좀 중요한 뉴스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저 우리 위원님께 드려도 괜찮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팀을 꾸려서 만약에 중국을 압박하러 간다 치면 한국, 일본, 호주 등등이 아마 같은 팀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일본이 같은 팀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지점들이 없잖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아 이거 됐고 빨리 저 처리해 빨리 해결해 합의해봐 대충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네. 굉장히 좀 안 좋고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아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좀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긴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큰 어떤 추세나 역사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쟁보다는 네. 보완이나 협력하는 관계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장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일본과 같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네. 서로가 분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영역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는 네, 네. 충분히 뭐 약간은 보완제 비슷한 역할들을 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팀이다 보니까 좀 큰 그림을 잘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허재환 팀장님과 함께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의 어떤 그 투자 전략, 예를 들면 바이오 혹은 뭐 반도체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나스닥 투자하는 분들 뭐 요 몇 개 정도만 이따가 어떻게 투자를 좀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훌륭한 일인지 그 이야기만 짧게 좀 나누고 컴팩트하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짧게 짧게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 가시죠. 왜냐하면 또 두 경우수 다 얘기하기는 뭐 쉽지 않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치고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뭐 아마존이든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이런 회사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은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빅테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또는 바이든 후보 국면에서는 네. 너무 팡보다는 나스닥 100, QQQ 뭐 이런 그 ETF류에 약간 좀 그 좀 그 집중도를 좀 그 약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그 우려했던 것만큼의 규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힘을 조금 뺀다라는 어떤 정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팡유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1등이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은 SNS에서 1등, 구글은 뭐 검색 엔진에서 1등,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1등 네. 뭐 이런 건데 1등보다는 약간 2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 지난 한 10년은 1등이 너무 좋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2등이 좋을 상황이 예. 됐다. 그러니까 아주 대형주보다 뭐 중소형주가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이제는 1등, 그러니까 1등과 견제할 수 있는 2등, 3등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의 어떤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1등보다는 2등, 3등 이런 업체들이 1등을 따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팡플러스 또는 팡류의 주식들보다는 나스닥 또는 100. 나스닥 1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테크주들은 여전히 뭐 반독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어차피 경기 부양책이 되게 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이익의 어떤 안정성이나 네. 이익의 어떤 추세적으로 쭉 늘어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 테크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은 많지 않다라고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테크 산업은 여전히 유효하되 네. 1등과 2등, 3등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바이든 시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는 네. 아주 1등보다는 2, 3등. 2등, 2, 3등.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팡보다는 나스닥 100. 네. 이렇게 좀 분산을 하자.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나 뭐 수소 풍력 이쪽 전기차는 빼야 되나요? 수소 풍력, 신재생 이쪽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시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네. 뭐 추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되면 물론 속도는 좀 빨라지겠지만 네. 이미 작년 말부터 변화의 조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이제 각 국가들 또 네. 미국에서 각 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정책들이 이제 새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산업들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될 거다. 네. 여기는 1등 기업 갑니까? 아니면 여기도 2, 3등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요. 1등이 낫군요. 네, 1등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여러분 댓글에 싸울 때는 아니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수소, 풍력 뭐 이쪽은 1등 기업들이 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혹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메모리 측면에서 네. 한번 내년에 또 한번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메모리 쪽?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그 AI과 관련해서는 네. 단순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의 수요가 조금 더 있고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보시면은 네. 약간 비메모리 쪽의 업체들의 주가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네. 전자가 그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요? 네. 중국 좋게 봅니다. 중국 괜찮아요? 네. 바이든이 더 오히려 중국을 더 다른 방향으로 괴롭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괜찮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결국 물론 이번 엔트 파이낸셜에서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개별 기업들한테 되게 간섭을 많이 하니까 약간 좀 전체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규제에 대한 냄새들도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산업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안에서 네. 큰 기업들, 그러니까 뭐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테슬라가 있으면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니로 이런 업체들을 자꾸 이제 키워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훨씬 더 갈등 관계가 심해지면 네. 과연 이제 테슬라가 미국 중국에서 잘 팔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을 건데 반면에 이제 품질이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니오 이런 중국 현지에서 만든 업체들의 주가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 시장도 좋게 보시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투자 많이 하는 쪽은 다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빼먹은 게 제가 혹시 있었습니까? 거의 다 나왔나요? 네, 거의 다 나왔고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바이오 쪽은 바이오. 네, 바이오 쪽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가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처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도 네. 약간 규제가 아주 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결국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의 뉘앙스는 이제 의료 비용, 의료 가격 약가 그걸 좀 낮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낮춘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 의료를 좀 더 강화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의료 산업을 확산시키고 범위를 넓히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네. 개별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는 약간 이제 버거운 구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좀 바이오 시밀러 같이 네. 싸게 잘 만드는 회사들은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 이제 범용의 어떤 제약 업체들 이런 또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조금 이런 규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약값 인하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네. 약간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특히 이제 뭐 코로나나 네.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올랐었던 흐름이 뭐 아주 계속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환경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바이오는 특히 이제 미국 회사들을 더 얘기를 해주신 예,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미국의 바이오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미국의 큰 그 빅파마들은 또 한국에 있는 뭐 CMO라든지 또 그렇죠, 예. 이런 데에서 또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어쩌면 우리의 바이오는 더 괜찮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바이오 제약 산업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약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약간 제조업 형태의 이제 제약 업체들과 네. 정말 약만 개발하는 업체들 네. 또는 이제 자체 브랜드가 없는 업체들 간의 네. 격차들이 좀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저 허재현 위원님의 눈빛을 보니까 야, 정프로는 이제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진 것 같다는 그런 좀 반존경과 기특함의 눈빛이 좀 읽히는데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질문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저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 정도에 놀라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그 저희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걸으시고. 아, 끝으로 저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5G 하나만 그럼 얘기 더 하고 가겠습니다. 5G 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5G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는 안 보신다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5G가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한국은 주로 이제 장비를 많이 만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깔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변화의 어떤 속도는 조금은 이제 약간 피크를 좀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자할 건 많지만 네. 지금 이제 이미 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힘은 약간 딸리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내년 내후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5G 이후에 그 5G 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 5G에서 유통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좋아 보인다. 예, 예, 예. 오히려 이거 장비 깔고 뭐 이 회사들은 그렇게 썩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계속 미국은 계속 깔겠죠. 네네. 아직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 저희가 이제 4G에서 5G로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지만 네. 이제 5G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저희 한국에서는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5G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할 때고,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컨텐츠 쪽. 아니 그 일본, 미국, 뭐 유럽 있는데 5G 아직 한참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안 깔린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아직 많이 더 깔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기대감이 막 클 때, 이때가 주식시장이 제일 좋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약간 이제 아 이제 까는가 보다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 5G가 안 좋다고 하는 게 그 예를 들면 5G에도 여러 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네. 들면 뭐 이 광케이블 까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안테나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이른바 그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수익이 좀 덜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건 뭐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장비를 수출하는 회사 이런 데는 좋은 거 아닐까요? 수출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여지들, 아직까지도 네.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네. 이게 그 5G가 많이 깔긴 할 텐데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막 그 망을 깔고 변하고 이제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5G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네네.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네. 5G를 깔고 난 이후에 네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약간씩 관심을 갖자. 네네. 이런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뭐 궁금할 이유가 없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많이 좀 오셨죠? 개인적으로 네.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 네,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 연구위원님 모시고 일단은 뭐 미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 바이든을 상정해 놓는다면 어떤 투자 전략들이 좀 더 괜찮을지 큰 업종별로 산업별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간만에 저희 정프로님 뵙고 좋았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녁에 뭐 약속 있습니까? 뭐 예 간단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 없으시면 제가 좀 저녁 좀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허재환 위원님 저녁 한번 모시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뭐 약속이 있으시니까 그 약속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허 위원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재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